1397년 5월 15일 태종의 세 번째 왕자로 출생. 22살에 왕위에 올라 32년 동안 재위했던 세종. 그는 오늘날 조선조 역대 임금 중 가장 뛰어난 임금으로 기대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업적 뒤에 가려진 세종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한 여자의 지아비로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세종.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했던 아버지 세종. 그리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갈등과 고뇌를 겪었던 인간 세종. 그의 삶을 들여다본다. 세종이 불행한 왕이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종의 위대한 업적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 뒤에 가려진 인간 세종의 모습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세종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가려져 왔던 인간 세종의 면모, 그것을 들여다봄으로써 오늘날 세종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종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을 바탕으로 세종의 24시를 구성해보았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경복궁의 아침은 아직 밝지 않았지만 세종의 일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신 왕은 죽한사발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뒤 곧바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세종은 이곳 근정전에서 조회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조회는 닷새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는 6품관 이상의 중앙관사 관리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회에서 왕은 이조와 병조 등 각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회는 관리들이 동편 계단으로 올라가 업무 보고를 한 뒤 서편 계단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조회가 끝난 지금 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세종은 곧바로 이곳 사정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사정전에서는 윤대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위 7년째에는 처음으로 그 윤대법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문신은 그 4품 이상으로 그리고 무신은 2품 이상으로 날마다 그 들어와서 임금의 질문에 응대하고 그리고 그 국정의 득실을 아뢰도록 했습니다. 오늘 윤대에서 한성부는 최근 군역을 기피하려는 중들이 많음을 보고하고 이들을 즉시 군대에 입대시킬 것을 주청했습니다. 또한 예조에서는 각 고을의 양로연에 참석하는 80세 이상의 할머니들에게 쌀과 술, 어육을 나눠주게 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윤대를 마치고 세종은 곧바로 경연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연장에서 왕은 집현전 학사 및 승지와 함께 경산을 공부했습니다. 왕은 정책 결정에 적용할 원리와 선례를 연구하기 위해 즉위 후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은 거의 매일 경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조광 석강만 한 게 아니라 기록에 보면 주광 낮에도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세 차례씩 공부를 하면서 정사를 보았던 그런 부지런한 인간입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세종은 왕실 어른들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하고 오후 3시 다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업무에 들어간 왕은 상소문 검토 작업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상소문 중에는 사간원에서 올린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 내용은 최근 궁궐 출입이 잦아진 양녕대군을 멀리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폐세자 된 후 태종에 의해 도성 출입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양녕대군에 대한 탄핵 상소는 왕 재위 14년 동안 이미 2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형제 간의 우위를 생각해서 자제해달라는 왕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는 양녕대군 탄핵 상소에 대해 왕은 매우 격노하셨습니다.
한편 왕은 황희, 맹사성 등의 의정부 정승들과 함께 대여진 외교 정책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은 여진의 각 부족들을 아우르는 정책의 일환으로 각 부족장들에 대한 예우를 공평하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왕의 공식적인 업무가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하지만 세종의 업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왕은 아직도 잠자리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가끔씩 구원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백성들의 이견을 듣는다는 것인데 그 이견들을 일일이 세종이 밤샘을 해서 그걸 보고서 중요한 건 주필로서 거기다가 밑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정치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역대 어느 왕보다도 정렬적으로 정사임하고 있는 세종. 그에게 있어 경복궁의 하루는 24시간으로는 모자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김재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과는 해가 뜨면서 시작되고 해가 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른 왕들보다 일찍 일어났고 해가 진 후에도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평상시에 하루 일과가 그랬다면 특별한 사안이 있었던 날은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혹시 일 중독증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뭐 하긴 그랬으니까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세종의 타고난 자질이 성군이어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세종이 감수해야 했던 인간적인 아픔과 고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즉위 과정은 그에게 많은 범민을 안겨주었다. 우선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왕위를 그 적장자가 계승해야 한다는 것은 그 유교사회의 가장 그 기본적인 질서였고 또 조선왕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종이 즉위할 때까지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장자가 아닌 세종이 즉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종에게 두 번째로 작용한 부담감은 아버지 태종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다. 태종은 외척의 세도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두 처남을 제거했다. 세종은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극을 지켜보아야 했다. 20세, 19세가 세자 시절이 되는 거죠. 그럴 무렵에 그 자신의 외삼촌, 그러니까 민무구, 민무질 하는 분들이 그 태정대왕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태종과 태정비인 원경황후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 12년 동안 불목을 할 정도였었으니까 태종대왕은 원경왕후를 폐위하겠다, 내쫓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신하들이 말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은 경복궁 내에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그 불화하게 지내죠. 이것을 세종대왕께서 가셔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한 외척의 세도를 차단하기 위해 태종은 세종의 장인이자 영의정인 심원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어머머머.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뿌려진 가족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자신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부담감. 세종으로서는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이 왕이 된 시대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시대였다. 왕위를 이어받은 세종은 무엇보다도 그 왕권을 안정시키고 또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이 잘 사는 이러한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시대적인 요구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에게 요구된 시대적 사명, 이런 것들을 세종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보국 안민 스트레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사이가 없습니다. 말년에
많은 병환으로 고생을 하는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세종대왕의 보국 안민 정신이죠. 그런 보국 안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500년 조선 왕조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32년간이라는 치세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세종은 끊임없이 일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태조가 집토를 닦았고 태종이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렸다면 세종은 그 뒤를 이어 지붕을 덮고 나머지 것을 끝내 제대로 된 집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하나의 국가체제로서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무거운 짐이 세종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져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세종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장인 시몬의 죽음 당시에도 그는 통치자로서의 의연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몬의 죄는 역모죄, 즉 반역을 모의했다는 죄목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식구들, 세종의 처갓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흔히 역모죄를 지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집안은 왕비에게 있어서는 친정이고 왕에게 있어서는 처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처리 여부가 참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조선시대 역모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역모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지나요? 역모죄는 조선왕조 형사법인 대명률에 의할 것 같으면 시박 중에서 가장 우뚱가는 무거운 죄에 속하지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형인 참형, 즉 목을 베서 죽이는 형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집안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구족을 멸한다고 고조, 네.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그리고 본인의 아들, 손자, 증손자, 시언손자 이와 같이 9대에 걸친 집행이니까 아주 끔찍한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자인 아내와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그 관비, 즉 공노비로 귀속이 됩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왕의 처가인데도 과연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이 됐을까요?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시몬의 후손을 찾아가 봤습니다. 역모죄는 원칙적으로 구족을 멸하게 돼 있는데요. 이 족보에는 당시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돼 있다고 나와 있나요? 형제분 세 분이 휴양을 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신 조카 한 분 오고 또 서자 한 분이 계셨어요. 성년이 되신. 예. 그래서 서자 한 분 오고 그렇게 귀향 가신 분이 5분. 5분이 귀향을 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당시 왕의 처가라는 것이 정상 참작이 된 게 아닐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 박습 병조판서 박습하는 분의 그 자녀들. 예. 또 병조 참판 강상인 하는 분의 자녀들 예, 예. 그분들도 구족을 멸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 자녀들이 귀양 가신 걸로 끝이었지.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볼 때 이 태종이 이 왕의 처가라는 것으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종의 장모와 처제들은 어떻게 관노비로 들어갔습니까? 예, 전하는 올랐습니다. 그저 사방국 때문에 할머니하고 예. 또 이제 그 소원왕후의 친정의 이제 그 동생 그 이제 여자 동생 사형제분하고 예. 그래서 천안에 올라드렸습니다. 이 족보에 보니까 이 안씨의 직첩이 삼한국 대부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천안에 올랐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한국 대부인으로 이 족보에 남아 있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그건요. 예. 세종 8년에 예. 그 신하들에 의해서 복권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왕의 장모가 8년 동안이나 노비로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동안 세종과 소원왕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헤아린 대신들이 먼저 장모 안씨를 관비에서 풀어주자고 주청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대신들은 태종의 뜻도 장모 안씨와 처제들을 노비에서 풀어주는 것이었다며 세종을 설득했습니다. 또 왕비 소원왕후의 심정을 헤아리고 국모로서의 채통을 생각을 해서 안씨를 복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들이 이렇게 주청하자 세종은 비로소 장모 안씨를 관비에서 풀어주고 복관시킵니다. 또 안씨가 죽자 세종은 집현전의 명에서 안씨의 묘지를 짓게 합니다. 안씨의 복관이 이루어지자 대신들은 세종에게 장인 시몬마저 복관시켜야 한다고 주청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며 결정을 미룹니다. 세종은 시몬을 끝내 복관시키지 않습니다. 시몬의 복관은 세종이 죽은 뒤 문종대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하들이 여러 차례 시몬의 복관을 건의를 했고 그 일을 만든 태종의 눈치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세종이 선뜻 시몬의 복관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몬이 왕의 장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관이 됐다는 괜한 의심을 받기 싫어서는 아니었을까요? 세종은 이렇듯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습니다. 세종은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친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를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세종의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 같았으면 신하들의 주청을 못 이기는 척 따랐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모 사건의 시비가 완전히 가려지기 전에 명예회복을 시키면 왕의 처가는 봐줘도 된다는 선례를 후세에 남기게 될 것을 세종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과 스트레스 외에도 집권 초반기 세종을 고통스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잇따른 세 번의 국상이었습니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국상을 당한다. 태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큰아버지 정종의 죽음이었다. 정종의 국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세종은 다시 어머니 원경왕후의 상을 당한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아버지 태종의 죽음이 잇따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년상은 세종께서 확립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자가래의 원칙을 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부모의 상을 효성스럽게 지내고 그리고 조상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치른다면 백성이 저절로 감화를 받아서 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상은 습과 염, 빈전 설치, 소상 대상의 순으로 만 27개월 동안 계속됐다. 국상 기간 동안에 왕은 술과 고기,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매일 빈전을 찾아 콕하는 것은 물론 탈상까지 치루어지는 12차례 이상의 중요한 제사에 일일이 참여해야 했다. 세종은 예의에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예법을 지켰다. 실록에는 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의 상을 당한 세종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때가 심히 덥고 기후가 음습한데 임금이 평상을 치우고 거적자리에 엎드려 밤낮으로 통곡했다. 궁인들이 가만히 기름종이를 거적자리 밑에 넣었더니 임금이 알고 명하여 걷어내게 했다. 의정부와 육조가 합사하여 간하기를 전하께서 애통하심이 너무 심하시며 식음을 전폐하시고 머리 풀고 거적자리에 앉고 눕고 하시니 어찌 상황의 염려를 생각지 않으시고 이처럼 고집을 하시나이까 하였다. 세종의 애통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이날 저녁에 큰 비가 와서 물이 넘쳐 여차에 들어오되 임금이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 모든 대원이 합사하여 청하기를 바람과 비는 휘몰아치는데 여차는 작고 좁사오니 어찌 지존의 몸으로 누습함을 피하지 않고 온 밤을 이곳에서 지내려 하십니까? 바라건대 부디 광현루 아래로 자리를 옮기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후께서 병환이 드심에 주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나으시기를 바랐으나 마침내 여기에 이르니 이 몸에 죽고 사는 것은 감히 돌볼 바가 아니다 하였다. 세종께서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굉장히 효성이 지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례 절차를 무시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이것이 통치자로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슬픔을 지극히 한 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육조가 모두 울면서 나와 간하기를 전하는 부왕의 병이 위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인의 훈계에 이르기를 죽은 이를 위하여 산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애통한 마음을 절제하고 음식을 드시옵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묽은 죽을 조금 들었으나 하루 한 끼에 그쳤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세종은 세 번의 국상을 7년여에 걸쳐 치뤄냈다. 그리고 그 결과 집권 전반기 세종의 심신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이렇게 10년 가까운 국상을 치르느라 세종은 20대 후반 나이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봤듯이 쉴 틈 없이 일을 했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이 날 법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의 건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윤소희 씨, 네. 실록에 그 세종의 그 질환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세종실록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네. 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질환에 대한 기록은 무려 50건에 이릅니다. 아니, 그렇게 많습니까? 네. 도대체 어떤 병들이었습니까? 예, 순서대로 보면요. 우선 세종 6년과 7년, 그러니까 세종의 나이 20대 후반 무렵엔 두통과 이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30대 중반에는 풍병과 종기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40대 초반엔 안질과 소갈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전증과 허선병에 대한 언급과 한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44살이 되던 세종 21년 6월엔 세종이 직접 도승지 김돈에게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도승지라면 요즘의 비서실장처럼 가장 가까이서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세종이 그 도승지에게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아마 가장 솔직한 심정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등창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간밤에는 마음대로 돌아눕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어. 소갈증이 생긴 것이 10여 년이 지났고 지난 여름에는 임질 때문에 오랫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어. 지난 봄에 강물을 한 후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걸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누구인진 모르겠으니 강물을 강행한 것이 지금은 몹시도 후회스럽소. 겨우 한 가지 병이 나가려고 하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겨. 이렇게 날로 쇠약해져가니 정사를 돌보는 것이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정용실의 출동 역사 돋보기는 지금 경희대 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종이 스스로 말한 등창, 소갈증, 임질, 안질 등의 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일까요? 그분이 앓으셨던 안질환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노인들에게 많이 걸리는 그 백내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 소갈병이라는 건 당뇨 질환입니다. 또 그 피부에 그 가려움증이라든지 그 등창이 났다는 것은 그 종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저 임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요즘 얘기하는 그 성병이 아니라
남자에게 많이 걸리는 그 전립선염이라든지 노도염, 방광염 같은 거 그런 거를 옛날에는 그 임병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각 과를 돌아다니며 세종이 알았던 질환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과입니다. 실록에는 등과 허리의 종기 때문에 부축을 해야 일어날 수 있었다고 돼 있는데요. 통증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칼로 오려내는 듯이 그렇게 통증이 오고 심하게 통증이 오고 그래서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주로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까지 혹은 2주 정도까지 아주 심하다가 그동안부터는 이제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 이제 그런 종기라고 하면 경체제라고 하는 그런 그 병명이 있는데요. 그 경체제라고 하는 것은 심한 정도, 오히려 말하자면 죽는 데까지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과입니다. 눈이 깔깔하며 아프고 글씨가 안 보이고 사람마저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안질의 원인과 증상을 알아봤습니다. 요새 말로는 백내장이라고 그래요. 백내장. 그래서 그게 중심부에 딱 껴 있기 때문에 색 같은 거 볼 때 더 안 보이고 더군다나 화란 데 가면 더 안 보여요. 그래서 낮에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주맹 그래요. 이거는 전부 소갈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갈증이라고도 하는 그 당뇨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였다 그런 기록이 있었죠. 근데 그걸 되면은 바란색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지러워요. 네, 그리고 별안간에 별안간 추석 안 보인다는 거 이거는 출혈이 된 겁니다. 당뇨 때. 그렇다면 세종의 당뇨병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항상 피곤합니다. 많이 먹어도 기운이 없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당뇨병이 이제 오래 지나면은 하나씩 둘씩 합병증이 생기는데 우선 피부는 많이 가렵고 피부에 고름이 잡히고 염증이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기면은 눈이 흐려지고 백내장이 오고 하는 병들이 생기고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신경도 손상이 오고 심장도 손상이 오고 특히 당뇨병이 오래되면은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세종은 당뇨병 외에도 각기, 손발마비, 고혈압 등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요즘이라면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그 당시에 뭐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던 건 아니고 약이 많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됐던 거로 보아서는 증상이 대단히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실 때 이분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세자를 많이 이렇게 좀 업무를 이양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같이 그 입원 시설이 좋은 병원이 있다면 입원 치료를 했어야 될 그런 증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시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이것은 곧 일을 쉬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말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야기시킨 당뇨병은 조금만 일을 해도 쉬 피로를 느끼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풍병을 앓고 있던 세종 14년에 삼강행실도와 팔도지리지를 만들었고 당뇨병이 진전되던 그 시기엔 사군 육진을 완성했고 해시계와 자경루 등을 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심한 안질로 반실명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훈민정음 창제라는 대업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의 육신은 더 이상 정사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세종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자에게 섭정을 시킵니다. 그의 나이 47살, 한참 일할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잇따라 아비 곁을 떠난 것입니다. 정서공주는 세종의 맏딸이었다. 세자보다 두 살 위인 정서공주는 타고난 천성이 착하고 총명했다. 그런 정서공주에게 아버지 세종은 각별한 정을 쏟았다. 그런데 공주가 13살 되던 해에 갑자기 숨을 거두고만 공주!
세종은 염을 못할 정도로 딸의 시신을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었다 한다. 이때 세종이 친히 지은 제문에는 딸을 잃은 심경이 절절히 배어있다. 목숨이 짧은 것은 이미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부녀간의 정은 이다지도 끊기가 어려운 것이고, 네가 혼인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려 했던 어찌 이런 슬픔을 당할 줄 알았겠니? 아비가 너의 병관을 잘못한 까닭이냐, 기도함이 부족한 탓이더냐. 너의 고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완연하건대 곱고 맑은 너의 넋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아무리 참고 참으려 해도 가슴 아픔을 참을 길이 없구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말이죠. 그 넋이 있거든 이 애비의 말을 들어주려무나 이렇게 돼 있는 대목도 그렇고, 제일 첫 구절은 아비는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름다워요. 눈물겹고.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세종대왕의 인품이 말이죠. 굉장히 그 정이 깊은 분이라 그런 것은 그 문장 속에서 나오는 거죠. 더구나 세종은 48 되던 해에 두 아들을 연달아 잃는다. 다섯째 광평대군이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 일곱째 평원대군이 19의 나이에 숨을 거둔다. 그리고 1년 후 사랑하는 아내 소헌왕후마저 세상을 떠난다. 자신의 병이 깊어진 데다 아내와 자식을 연달아 잃은 세종은 이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자마자 아내 소원왕후의 넋을 달래기 위해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제를 짓는다. 그리고 대장경의 사경과 내불당 건립을 추진한다. 세종은 대신들의 반대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불사를 중지하지 않았다. 불사를 즉시 정지하시오소서. 대저 천하의 도리가 두 가지 있으니 옳은 것과 그런 것이옵니다. 이번 일이 그런 것은 신이 비록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금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사옵니까? 의정부뿐 아니라 육조 대간 신료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전하께서 듣지 않으시니 장차 전하께서는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시옵니까? 전하! 조정의 반발은 예상외로 거셌다. 집현전과 성균관에서는 동맹 휴학 움직임까지 일었다. 물론 즉위처부터 대불 정책을 펴온 세종 역시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세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세종은 불교에 강하게 끌리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지친 심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됐다.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세종에게 불교는 유일한 삶의 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종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세종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 개인의 가정사이기도 한 동시에 조선이라는 국가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자빈. 즉 세종의 만며느리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세자의 첫 번째 부인은 김오문의 딸 휘빈 김씨였다. 명문대가 교수라면 누구나 꿈꿔봄직한 세자빈에 간택된 김씨는 부푼 꿈을 안고 궁중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3일 동안 신방을 치른 후 그 김씨에게는 세자를 기다리는 외로운 나날이 계속됐다. 김씨는 세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압승술을 쓴다. 압승술은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의 신발을 태워 가루를 내고 그것을 술에 타 마시게 하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온다는 비방책이었다.
결국 김 씨는 이것이 발각돼 폐빈된다. 휘빈 김 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된 지 2년 3개월 만의 일이었다. 두 번째 세자빈은 순빈 봉 씨였다. 세종은 두 번째 며느리마저 잘못될까 노심초사했다. 그 흔적은 봉 씨에게 연려전을 읽게 한 데서도 엿보인다. 하지만 세자가 자신을 찾아주지 않자 봉 씨는 대낮에도 공공연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급기야는 소상이란 여종과 동성연애에 빠진다. 이 일은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세종은 왕비와 함께 궁녀 소상에게 진상을 묻는다.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함으로 전 사양하였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해 모든 사실을 안 세종은 봉 씨를 폐빈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대신들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세종은 측근의 신하들을 모두 물리치고 도승기와 동부승기만을 불렀다. 요사이 세자빈 봉 씨에게 괴이한 일이 있었소. 그런데 그 얘기들이 주잡하기 이를 데 없어 경들에게 차마 말을 다할 수가 없소. 하지만 폐빈을 하자면 교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하니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소. 결국 세종은 교지에 봉 씨가 성질이 투기가 많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며 또 여종들에게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 일 등만을 적을 것을 미혹한다. 세자는 김 씨와 봉 씨 사건을 모두 자기 책임으로 돌렸다. 세자가 학문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데다가 병약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 짐작한 세종은 겪어본 사람들 중에서 세자빈을 간택한다. 세 번째 세자빈은 성품이 온순한 후궁 권 씨였다. 그는 후일 단종이 되는 원손을 낳는다. 그러나 세 번째 세자빈 권 씨마저 원손을 낳은 지 이틀 만에 죽고 만다. 한 명은 투기로, 다른 한 명은 동성애로 며느리를 쫓아내야 했던 세종. 실로 집안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세종은 수치심으로 괴로워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세종에게 가장 큰 걱정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자를 혼인시킨 지 10년이 넘도록 세종은 원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세자를 보면서 세종은 늘 자기 뒤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원손이라도 일찍 태어나길 바랐습니다. 만약 정상대로라면, 원손이 10년 정도 일찍 태어났더라면 세종은 자기 뒤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세종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후사 문제는 세종이 마지막까지 벗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짐이 됩니다. 세자의 성품은 아버지 세종을 닮은 데가 많았다.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원자는 8살로 배움에 부지런하고 스승을 높일 줄 알며 장난하고 희롱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강독하는 사람이라도 낯이 설면 부끄러움을 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세자는 심각한 등창을 앓고 있었다. 그 증세를 실록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등에 난 종기는 길이가 한자, 넓이가 5-6촌이나 됐다. 엄지손가락만한 뿌리가 6개나 나왔다. 또 허리에 난 종기는 지금까지 아물지 않아 걷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금해야 한다. 이런 세자와 달리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은
성격이 호방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실록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궁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좋아했으며 항상 활과 화살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렇게 기질이 서로 다른 두 아들과 아직 나이 어린 원손을 바라보면서 세종은 무슨 걱정을 했을까? 이 와중에 세종은 병석에 눕게 된다. 그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다. 섭정을 하던 세자는 이미 병색이 짙어 있었다. 세종은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혈육길이 죽고 죽이는 비극의 시대가 오고 있었다. 1450년, 세종은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집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그의 나이 54세, 재위 기간은 32년이었다. 세종은 죽는 순간까지 걱정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몸을 바쳐 이룩한 나라를 이끌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문종의 단명, 수양의 왕위 찬탈, 단종의 폐위 등으로 현실화돼서 나타납니다. 일과 병고, 그리고 가정사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세종. 마지막까지 후대에 대한 걱정으로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세종.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세종은 자신의 시대적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종의 생애를 더욱 큰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세종이 역대 통치자들로서는 유일하게 민족의 스승으로 받들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세종 탄신일인 5월 15일로 정한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일 것입니다. 세종대왕 할아버지께, 세종대왕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세종대왕 할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며 책을 좋아하셨다면서요. 세종대왕 할아버지께서 지평정 학자들과 머리를 짜내어서 만들어내신 우리글로 제가 세종대왕 할아버지께 우리글인 한글로 편지를 쓸 수 있어서 무척 기뻐요. 또 한글을 만드신 지평정 학자들과 세종대왕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종대왕 할아버지처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1997년 5월 16일 민경우.